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이런 식으로 베가스를 이용해서 글자에 질감을 넣어 보겠습니다. 먼저 구글이나 기타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글자의 쉬울 무늬를 다운받아 주세요. 이때 가급적이면 깨지지 않은 고화질의 무늬일수록 좋습니다. 사진을 따왔다면 익스플로러를 통해서 가져와 주세요. 전 미리 메탈로 검색해서 받아놨습니다. 사용하기에 앞서 프리뷰 패널을 보니 양옆에 블럭이 있네요. 해상도가 맞지 않는 사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상도에 맞게 사진을 세팅해 보겠습니다. 타임라인의 사진 위에 보면 니은과 기역이 겹친 듯한 이벤트 팬크롭 버튼이 있습니다. 주로 영상이나 사진의 해상도, 위치, 회전 등을 여기서 수정하게 되죠. 눌러줍니다. 자, 여기서 왼쪽에 보면 XY 자물쇠 모양의 버튼이 있습니다. 활성화가 되어 있다면 클릭해서 비활성화 시키고, 비활성화가 되어 있다면 그냥 놔두시면 됩니다. 폭과 높이가 있을 텐데요. 본인들이 원하는 해상도의 비율로 숫자를 입력해주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 1920x1080이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숫자를 입력하겠습니다. 입력을 끝냈다면 XY 자물쇠 버튼을 눌러서 활성화시켜줍니다. 창을 닫아주면 프리뷰에 있던 블럭이 사라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Ctrl Shift Q를 눌러서 비디오 트랙을 하나 더 생성해줍니다. 새로 생성된 트랙을 아래로 끌어주세요. 그 다음 미디어 제너레이터 탭을 눌러서 타이틀 앤 텍스트로 갑니다. 여기에 있는 디폴트를 클릭 앤 드래그해서 새로 생성한 비디오 트랙에 놓아줍니다. 전 여기다가 메탈이라고 적을게요. 다 적었으면 텍스트 길이를 이미지와 맞춰줍니다. 그 다음 이미지가 있는 비디오 트랙에 컴포지팅 모드를 클릭해줍니다. 여기에 있는 멀티플라이 마스크를 눌러주세요. 그럼 짜잔! 글자에 마치 도색이라도 한 듯 메탈 무늬가 박히게 됩니다. 평범한 텍스트보다 더 세련되고 멋있는 무늬이기 때문에 영상의 퀄리티 향상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럼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칩니다.